시간 좀 내줘. 갈 곳이 있어. 거기가 어디요? 화랑갈비. 안녕하세요. 맹꽁TV 꽁이입니다. 오늘은 맛집을 찾아 좀먼 곳으로 왔어요. 시흥에 진짜 훌륭한 고깃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시흥이면 인천 바로 옆이잖아. 그럼 한번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진짜 좋네요. 일단 주차장이 넓어요. 한 5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만큼이나 가게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넓은 가게에 손님들도 엄청 많아요. 토요일 낮 1시 고깃집에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완전 맛집이라는 거죠. 메뉴판 구경 먼저 해보면 한우도 있고 소갈비도 있고 한돈 돼지갈비도 있는데 제가 노린 메뉴는 바로 가성비 이게 끝판왕! 뭐야? 런치 전식도 있네. 런치 점심 먹을 수 있나? 되겠죠? 난 11시부터 3시까지만 판매하는 런치 정식. 고기에 솥밥 또는 냉면을 골라서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주말에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런치 정식뿐만 아니라 꼬막 솥밥 정식이나 갈비탕 등에도 이천살로 지은 솥밥이 같이 나와요. 갈비탕에는 다 이렇게 지금 식사 메뉴 있잖아요. 런치 전식들하고 여기 갈비탕에는 다 솥밥을 줘요. 이런 것도 맛있겠다. 그냥 식사 메뉴도 있고. 오, 와인, 와인. 크래프트 비어 2000에 위치한, 오, 직접 양조했대. 대박, 대박, 대박. 수제 맥주 아니야, 이런 거? 스노이, 블랙 스노이, 치구이너 바이젠, 선라이즈, 오, 고담. 고담시티? 고담시티 그거 아니야? 제목도 도시의 더블 IPA예요. 오, 괜찮은데? 한잔 먹어야 되겠구만. 아유, 이거 두개 먹어요, 그러면. 대면은. 대면. 대면. 근데 지금 버블티 나술 골라야 돼요. 뭐 마셔요? 뭐 마실까요? 뭐 먹을 거예요? 그럼,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야. 여기는 여기서만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맥주잖아요. 좋아요. 스노이 한 잔. 네, 좋아요. 네. 눌러요.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어디? 아, 여기 있나요? 여기 배팅. 우리 런치 되나요? 네, 지금 해도 돼요? 이거 두개 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 주세요. 없으면 이거 주세요. 아, 네. 네. 아니, 맥주 고르고 완전 신나가지고. 아, 카스테라처럼 맨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생맥주를 이렇게 주는 건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따라줘요, 따라줘요. 따라봐요. 잔이 너무 예쁘다. 잔 받고 싶다.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밑에 거품이 되게 예쁘게 올라오는데. 우와. 잘 따라서 그렇지 뭐. 예쁘게 잘 따라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인 메뉴 한동 양념구이가 나왔어요. 와, 이거 이렇게 고기 크게 두 덩이 나오고 입반찬들 정갈하게 나오고 엄청난데요, 진짜? 추천할 만합니다, 정말. 거기다 고기는 숯불에 구워야 되는 거 알죠? 이것 봐요, 숯불에 이제 구우니까 엄청 맛있는 거죠. 오, 대박, 대박. 공기도 엄청 빨아들이고 있네. 연기가 안 올라오네. 지금 이 양쪽으로 구멍이 있잖아. 거기로 연기가 다 빨아서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골프 연습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하기 너무 좋겠다. 연습장 갔다가, 그지?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 미리 걷어놔야 되겠어. 이거 봐, 많이 탔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다 익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맛있게 익은 것 같아요. 아, 엄청 맛있겠어요. 다내 거야. 다 먹을 거야. 이야, 이 센스. 탄거 잘라내주는 이 센스. 진짜. 훌륭하다. 쉽지 않지, 이런. 훌륭하다, 진짜. 와. 아, 다시 해요. 아, 잠깐만요. 아. 자. 내가 솔직히 이거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야. 정말 난 여기서 파는 수제 맥주인 줄 알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주문한 거지. 고기. 고기, 고기. 그러니까. 근데 여기 너무 괜찮다, 진짜. 16,000원에 고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괜찮네. 국밥까지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 장난 아니네. 우와. 이천 쌀은 다르구만. 내가 좋아하는 누룽지가 완전 지금. 대박, 진짜 누룽지다. 이거 진짜 집에서 솥밥 해 먹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되거든요. 집에서 솥밥 해 먹으면 딱 그 되는 진짜 그 딱 시커멓게 되는 그 솥밥 그 느낌, 그 누룽지 비주얼. 제가 시그니처 맥주 스노이를 시켰었는데요. 품절이라 블랙 스노이로 다시 주문했거든요. 근데 흑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소하고 깊은 맛이 완전 제대로예요. 그리고 제가 고기 좋아해서 고깃집 진짜 여러 군데 많이 가봤는데요. 사실 맛은 더 맛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가성비 있는 식사 보여드리려고 제일 저렴한 런치 세트 주문해서 맛 비교는 어렵지만 평균 점수로는 여기 화랑갈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 와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주차장이 대형마트 주차장처럼 넓고 저렴한 런치 정식이 주말에도 주문되고요. 가게 내부도 깔끔하고 음식도 정갈하고 거기다 식후 무료 커피도 종류별로 마실 수 있으니 가성비도 너무 좋고요. 직원분도 친절하시고 음식 맛은 말해 뭐예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선물 포장도 된다고 하니 다음에 할머니 댁까지 사가려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